야,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? 바빠 죽겠는데 왜 그래? 반칙이잖아. 문을 잠가 놓는 게 어딨어? 나 이거 한 시간 안으로 김성수한테 보내야 돼. 그럼 보고 싶다고 말해. 보고 싶어, 보고 싶어, 보고 싶어, 보고 싶어. 됐지? 왜 또? 사랑한단 말은 왜안 해? 사랑해. 다시 한번 말해봐. 사랑해. 나는 오빠 없으면 죽어. 됐지? 안 돼요. 재경이와 정민 씨가 파리에서 돌아왔다. 지난 1년간 우린 많은 선택을 했고 그 선택들이 우리를 이 자리로 모이게 했다. 샐러드는 먹을 수 있지? 울렁거리 열매야. 응? 열매 씨 혹시 식초 넣었어요? 조금. 진짜 조금. 식초 때문에 속이 울렁거려요, 열매 씨. 우리 입덧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알면서. 어? 아니 어떻게 둘 다 입덧을 해요? 남자가 입덧 따라하기도 한대. 아니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. 너무 사랑해서. 어우 완전 낙살 너다 진짜. 야 우리가 다 먹자. 응? 어 잠깐 이거 정민 씨가 좋아하는. 혼자서 울타리 안에 갇혀 울고 웃던 시간들은 지나고 넓고 견고해진 울타리 안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. 참, 우리 결혼했어. 어? 성당에서 우리 반지 교환하고 맹세하고 간단하겠어요? 둘이서만 했어? 요란한 거 싫어서.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했다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. 나중에 아이 낳고 나서 돌잔치 할 때쯤에 웨딩 촬영만 따로 하려고. 너도 임신했어? 아니, 뭐 일도 자리 잡아가고 이제 아이도 가져보려고. 제가 다음에 비법 알려드릴게요. 언젠가 또 아무도 없는 울타리에 혼자 갇혀 힘들어하는 시간이 올 수도 있을 것이다. 아 근데 형은 언제 결혼할 거예요? 어 조만간. 조만간? 하지만 이제는 안다. 우주선의 미래를 위하여! 언제나 울타리의 문만 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길을 헤매다가 내 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.